인천광역시 중구 항동. 교차로에 면해 좌우로 펼쳐진 듯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중동 우체국. 구 인천 우체국이었던 이곳은 90년 넘게 우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 우정의 상징입니다.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23년. 절충주의 건축 양식을 단순화한 건물은 입구 양쪽에 기둥 형식의 탑불을 세우고 그 사이에 장식이 없는 여러 개의 기둥을 받친 2층 벽돌조 건물입니다. 1982년 건물이 인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인천우체국은 연수동으로 옮겨갔고 이곳은 중동우체국이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.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 서울과 인천의 우편배달부들은 매일 아침 우체낭을 짊어지고 80리길을 걸어 중간 지점에서 우편물을 교환했습니다. 무려 9시간이 걸리는 행보였죠. 그 시절 우체낭에 담겨있던 숱한 희로애락을 옛 인천우체국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겠지요.